KG ETS입니다. KG ETS인데 실적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 그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647억이 났는데 작년도 영업이익이 191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작년도 영업이익의 3배 이상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예상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매출액이 1539억이었는데 올해 예상 매출액이 2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191억인데 올해 2340억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철강 부분의 자회사 쪽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바이오 부문 쪽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 우선 그런 걸 다 떠나서 폐기물 관련 쪽에 지금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쪽만 하더라도 실적과 아까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실적이 진짜 성장성이 저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KG ETS의 악재는 뭐냐면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 외에는 악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 지금 시총이 지금 5천억을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정도의 시총이라 그러면 1조 가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 차트 모양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보여드리면요 지금 N자형 급등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N자형 급등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면 보통 조정을 세게 받는 게 상식인데 조정조차도 안 받습니다. 조정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는 종가까지 만약에 밀리면 13,8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개의치 않고 현재가로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익이 급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너무 길게 목표가를 드리면 또 지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드리고 지금 손절 라인은 제가 12,500원인가요? 12,500원 이탈하면 12,800원 이탈하면 손전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